1번. 저는 월요일에 테니스를 칩니다. 그리고 수영도 합니다. 2번. 생일에 형에게 시계를 받았습니다. 누나에게도 신발을 받았습니다. 저는 삼촌이 두명 있습니다. 조카도 두명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은행은 2층에 있어요. 2층으로 가세요. 5번. 수업이 없습니다. 학교에 안 갑니다. 6번. 일요일에 친구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7번. 장미꽃이 예쁩니다. 그래서 한 다발 샀습니다. 8번. 솜씨는 없지만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9번. 우리는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마음이 잘 맞아요. 다음을 읽고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0번. 동아리 회원 모집. 사진 동아리.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상. 카메라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전화. 이메일 주소 sajin@neon.com 전화번호 010-1234-5786 11번 한국어 수업 시간표 12번 자전거를 팝니다. 3개월 사용했습니다. 가격 10만원. 연락처 010-1234-5678. 연락 가능 시간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3번. 저는 한국에 온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직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있는데 저만 없어서 친구들과 연락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휴대전화를 사려고 합니다. 14번. 내일이 언니 생일입니다. 오빠는 언니에게 주려고 구두를 샀습니다. 저는 아직 선물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친구들과 화장품을 사러 갈 겁니다. 15번. 며칠 전 부모님께 돈을 푸쥐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문이 닫혀서 그냥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4시 10분이었습니다. 은행이 4시에 문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6번. 텔레비전에서 제주도를 봤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바다가 아주 예뻤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휴가 때 거기에 갈 겁니다. 17번. 저는 1시간 후에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눈이 많이 옵니다. 길이 미끄럽고 작아 막힙니다. 저는 지하철을 탈 겁니다.
18번. 저는 농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인 민호는 아주 잘합니다. 저도 농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토요일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백화점에는 값도 싸고 모양도 예쁜 옷들이 많았지만 옷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인 행사 중이라 옷이 거의 다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한 벌도 사지 못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에는 전통시장이 아주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팝니다. 농장에서 금방 가지고 온 맛있는 야채와 과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또 물건을 많이 사면 할인도 해줍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수리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3시간 동안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제 한국 친구의 생일입니다. 저는 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저녁에는 국수를 먹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서 미역국과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어려웠지만 친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친구가 기뻐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27번 가 은행에 가면 먼저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다. 나 그 다음에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고 현금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라 순서가 되면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28번 가 눈이 피곤하면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따뜻해진 두 손을 눈 위에 천천히 댑니다. 라 그 다음 양손 끝으로 천천히 두 눈을 눌러줍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예쁜 꽃들이 핍니다. 여름은 날씨가 덥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나 계곡처럼 시원한 곳에 가서 휴가를 즐깁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시원합니다. 산과 들이, 나무 잎들이 밝은색,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하얀 눈이 많이 옵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담배를 배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속에는 사람의 몸에 좋지 않은 니코틴과 달의 등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이 금연 장소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댑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도 없고 부모님과도 처음 떨어져 생활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선수님 사무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몸 냄새를 잘 모릅니다. 어떤 냄새를 오래 맡으면 코가 그 냄새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났지만 점점 됩니다. 입 냄새나 몸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냄새를 맡는 재미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발 냄새를 맡는 로봇 순타로와 입 냄새를 맡는 로봇 가오리입니다. 이 로봇들은 냄새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반응을 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과 DNA가 가장 비슷한 동물은 고릴라와 침팬지입니다. 그러나 고릴라와 침팬지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다르게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릴라와 침팬지가 우리와 다르게 변한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면 미래의 사람들도 현재의 사람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저와 제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한 할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함께 정말 힘듭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퇴원하신 후에도 동생과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